부화한 지 3일 된 거의 우리 집 꺼봉이다. 아직은 서툴고 이제 겨우 중심 잡았다. 와, 이제 사료도 먹기 시작하고 보이지도 않는 날개를 바닥바닥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설픈 홀로서기 꺼봉이의 일상. 꺼봉아, 사료 먹어. 콜라병에다가 니프를 달아서 깨끗하게 물 먹게끔 해놨는데 아직 저걸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꺼봉이 역시 꺼봉합니다. 물도 먹고 물 한번 먹고 하늘 쳐다봐야지. 그렇지. 와, 어이? 총 6마리를 부화시켰는데 32일 만에 5마리는 다 실패하고 유일하게 혼자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 꺼봉이 거의 미운 오리 새끼. 저 새끼 미운 오리 새끼. 먹이도 먹고 사료 먹고 물 한번 먹고. 오지, 어이구 잘 먹는다. 태어나지 3일째입니다. 3일째. 뭔가 약간 어설퍼. 중심도 못 잡고. 죽어. 이제 뒤뚱뒤뚱 걷는 것도 어설픕니다. 아주. 여기는 저의 운동실인데 운동실에서 노래방도 있고 운동기구 있고 저기 정관장이 여기서 부화시키고 여기는 지금 현재 천개하고 백봉 오골개가 지금 부화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닭들이 부화가 됐습니다. 니플을 먹어요. 니플. 꼬봉아. 니플. 오. 제가 요즘에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비록 한 마리지만 거의도 부화시켰고 또 우리 집 깜씨 염소도 한 마리 입양했고 저기 보면 밖에 보면 제가 부화시킨 닭들이 저렇게 알을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기 백봉 오골개도 많고 제가 직접 만든 닭장 안에 나무도 있고 살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친환경 닭장. 저 조는 생활이 이게 재밌죠. 조는 생활 하는 게 손은 많이 가지만 이런 재미, 소소한 재미가 있다는 거 좋습니다. 오늘도 주일이니까 운동 조금 하고 꼬봉이도 보고 감시도 보고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